안 졸린 사람. 보남형 라방 보고 필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켜봤읍니다. 그러게 누가 보면 베넨젤리스 되게 좋아하는 줄 알겠네.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요, 머리가. 머리가 아프네요. 여러분. 자, 오늘도 질문 몇개 해소하고 잡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겉옷 걸치고 별 보러 가죠. 국토대장정은 좀 힘드니까 해결. 앞머리 말짱한데 왜 누가 이게 멋이에요?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해결. 봤습니다. 해결. 고마워요. 해결. 못 가봤어요. 해결. just because 해결. 삼겹살, 해결. 작은 섬, 해결.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밑에 물음표 말풍선 있거든? 그거 눌러서 클릭하면 돼. 스벅커피 두 잔. 한 잔? 두 잔. 두잔 마신 것 같아요. 디카페인으로. 해결. 투어 해결. 피부 좋아지는 방법은 저도 궁금한데, 이게 요즘에 갑자기 트러블이 막 생겼었는데 지금 다시 사라지긴 했거든요. 근데 피부는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해결. 못 봤어요. 해결.
좋아합니다. 해결. 먹어요. 해결. 수부지 세안법은, 수부지 세안법은요, 이거는 그냥 뭐 세안법 이런 거 없고 그냥 제가 세수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메이크업을 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틀어놓습니다. 물을 따뜻하게 틀어놔요. 왜냐면 따뜻한 물은 좀 늦게 나오니까. 물을 틀어놓고 최대한 뜨거운 물로 틀어놓고 올리브오일이 아니고 올리브오일이 아니고 뭐죠? 클렌징오일. 클렌징오일로 클렌징오일을 한 다섯 번 짭니다. 다섯 번 짜요. 그 다음에 비벼. 막 비벼. 어? 얼굴에 막 얼굴에 비벼. 어? 문질러. 문질러다가 문질러요. 막 눈에 막 까맣게 이렇게 막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뭔지 알죠? 까맣게 하는 거. 눈에 까맣게 하는 거. 그것도 막 눈을 막 비벼. 최대한 비벼.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최대한 얼굴에 있는 기름기를 최대한 녹였어. 녹였죠. 다 최대한 비빈 다음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뜨거운 물을 살짝 이제 찬물과 섞은 그 각도 뭔지 아시죠? 약간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으로 싹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얼굴을 이제 잘 헹궈줘요. 헹궈주고 최대한 깨끗하게 얼굴에 그 오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자 하고 이제 됐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 클렌징 폼을 짜. 클렌징 폼 정말 조금 짜야 돼요. 겁나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너무 많이 하면은 샴푸 같이 많이 짜면 거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금 짜. 조금 짜요. 그 다음에 그 얼굴에 또 비벼. 막 비벼. 최대한 비벼. 비빈 다음에 얼굴이 이제 하얗게 되잖아요. 폼을 이제 싹 다시 또 이제 아까 틀어놓은 지금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 계속 아까부터 그 물로 다 쫙 헹궈요. 헹구고 한 7번, 8번 폼이 완전 없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착 이제 물기만 딱 남으면 수건으로 착 닦고 로션 발라주죠. 바로 이거 해결. 질문 고르고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몰라요. 해결. 샤워 순서는 머리부터 감습니다. 해결.
떠요. 해결. 네, 해결. 아, 시리얼은 무조건 바삭이죠. 눅눅해지기 전에 잽싸게 먹어야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다. 해결. 아, 평생 한 브랜드만 써야 된다면 팬더 해결. 해결. 이거, 야, 이거는 와, 질문이 날카롭다. 응? 질문이 날카롭네. 촌철살인이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래. 아, 요리를 클렌징 오일을 할수 없죠. 클렌징 오일을 먹을 순 없고 저기 올리브 오일로 세수를 하고 말지. 해결. 오, 질문 다 읽었다. 질문 다 읽었어요. 아니네, 더 있네. 해결. 해결. 이거는 좀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당연히 평생 공짜 아니에요? 뭐야? 해결. 와, 이거는 무조건 24시 수법. 해결!
모르는 모르는 계산 색깔을 모르는 계산책 할게요. 해결. 아, 이건. 이거 무조건 평양냉면이죠. 평양냉면 해결. 진짜 웃긴 질문 많다. 우와.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와, 이건 언제 죽을지 알기, 어떻게 죽을지 알기. 와, 어렵다. 언제 죽는지를 알면 그때쯤 가면 대충 내가 어떻게 죽을, 아닌데. 와, 어렵다. 어떻게 죽을지 알기로 할래요. 어떻게 죽을지 알기. 그래, 언제 죽을지를 알면 세상에 의미 없을 것 같아. 아닌가? 더 열심히 살려나? 그래, 그쯤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죽을지 알기. 해결. 라방을 매일 하죠, 라방을. 학부모회는, 학부모회가 얼마나 재밌는데? 해결.
이제 질문이 좀 이제 와 이거 아니 제가 최근에 작업실에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진짜 제가 한 이틀 동안 작업실을 못 갔거든요. 작업실 못 갔다가 기타를 가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 만에 작업실을 갔는데 와 작업실 문을 딱 열고 불 꺼져 있는데 발을 딱 내딛었는데 첨벙 하는 거야 바닥에서. 그래서 이게 좀 뭐지? 하고 불을 딱 켰는데 와 진짜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 바닥에 물이 흥건해가지고 쓰레받기로 물 빼고. 다행히 악기랑 그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바닥에 있던 이펙터 몇 개 고장나고 카펫도 버리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화재로 기타를 딱 한 대만 챙겨 나올 수 있으면 만약에 내 기타가 작업실에 전부 다 있었다는 가정하에 한 대만 챙겨 나올 수 있다면 어려운데? 어려운데 생각보다? 그 최근에 산 텔레캐스터를 챙겨 나올래요. 해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러면 안되지. 가만히 있어봐. 너무 어려운데? 부모님이 사주신 그 335는 부모님이 사주신 마지막으로 사준 기타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다양한 장르에 쓸 수가 없어요. 아. 어렵다. 이건 해결 못했다. 해결 하나 못한 거 나왔어요. 해결 못했어. 야, 요거는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에 그 승우 형이랑 보남 형이랑 그 저길 놀러 갔거든요. 그 저거 고양시에 그 신세계에서 지은 스타필드 놀러 갔다가 아니다. 저기 일산에 거기였구나. 일산에 그 이마트에서 지은 되게 큰 트레이더스인가? 거기 갔어요. 트레이더스를 갔어요. 트레이더스를 가서 밥도 먹고 다 했는데 그 일렉트로마트 들어갔다가 그
그 플스 원을 되게 조그맣게 귀엽게 응? 파는 거예요. 그 재발매해가지고 어렸을 때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을 사라고 그 플스 원을 조그맣게 정말 예쁘게 막 USB로 꽂아가지고 할수 있게.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하던 게임들 그거 뭐 추억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야 근데 가격이 이게 너무 한 십몇만 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아좀 오반데 근데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도 있고 어렸을 때그와 이런 그래픽으로 게임을 할수 있다니 뭐 이런 그때 어떤 그런 추억을 떠올리며 정말 비싼 이 가격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샀어요. 사서 와이 응? 이 뛰는 가슴을 딱 이렇게 안고 집에 와가지고 TV에 딱 연결해가지고 딱 하는데 와 진짜 그래픽이랑 그 패드 그거랑 진짜 정말 딱 켜보고 한 3분 정도 해보고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빼가지고 저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말 바로 후회했습니다. 내 돈. 내돈 해결. 질문 다 읽었다 이제. 없다. 질문이 없어요 이제. 사와디캅 해결. 못 갚았어요. 해결. 오,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는데. 아, 5살 건지 다섯 명. 아, 건지 다섯 명은 좀 부담스럽죠. 건지는 한 명이 좋아요. 5살 건지, 해결. 네, 해결. 퀸스 갬빗. 해결. 인스타. 해결. 티올 코페. 코페 해결 인스타 해결
해결. 좋은 거, 해결. 1917 해결. 해결.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왜 이렇게 똥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 질문에 왜 이렇게 똥이 많아? 어? 넘기면 다 똥이야. 해결. 분만두. 해결.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저는 자러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졸리니까. 졸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을 아주, 잘 한번 골라볼게요. 어? 질문이 다들 들려. 한 번인데 연봉이고 무기징역인데 10년이에요. 이거는 뭐 한 달 연봉 10억을 받지. 다 틀렸어 질문. 아 진짜 진짜 웃긴다. 아 됐어. 마지막 질문 해결. 오늘도 해결했어. 내일도 별일 없으면 해결사 다시 옵니다. 해결 재밌네. 해결 시리즈. 자, 해결사는 갑니다.